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걸 우리 경상도 바닷가 찾아가서 손 잡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또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왜 매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대표를 만나러 울산을 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방을 순회 중인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3시간 전쯤인가요?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에서 보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울산에서 두 사람,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 오늘 만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장소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어? 나이는 젊어도 당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허심탄회하게 후보를 만나서 대권에는 상의할 의사가 있다고 저는 밝혔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울산에서 저녁을 함께하기로 합의를 했군요. 예, 저녁 7시 넘어서 만날 듯 그러니까 저희 뉴스탑10이 끝난 직후에 아마 만날 듯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중재로 성사된 듯한데요. 지금이 5시 한 40분쯤이니까 1시간 반 정도 뒤면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울산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싶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우린 공동운명체다 화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보기에 윤이 써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기도 한데 당 내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결국 울산에서 7시 즈음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결국 만나기로 합의를 했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이제 차분히 만나볼 테지만 윤석열 후보가 최근 이번 주에 그 말의 취지로 봤을 때는 바로 이준석 대표를 만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대선 후보와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실을 패러디해가면서 서로 간의 어떤 날선 대립을 이어왔었는데요. 결국 정치에서는 절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울산이라는 곳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저 지역구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내 최고위원들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계가 그래도 좋고 많이 어떤 의지하는 게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또 탑10에 나오신 정미경 최고위원. 이 두 분하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는 꽤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섰다는 게 아마 이 사태를 푸는 가장 좀 어떤 핵심 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을 한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당 고문들과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사실은 승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나자는 사람한테 도망가면 오히려 이 떠나가는 사람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측근들은 아, 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지금 뭔가 뭐 이 좀 더 좀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했지만
나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당내 고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먼저 어떤 면에서 후보가 손을 내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아마 윤 후보의 생각이 이제 굳혀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일단 하는데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결과도 저는 뭐 잘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울산에서 저녁 7시쯤 넘어서 한 식당에서 만날 예정으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일단 기다리고 있고 2시 40분쯤에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조금 뒤쯤이면 도착을 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를 7시쯤에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만나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도하 변호사님 네. 울산으로 떠나기 직전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운다. 난 운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칭찬을 했는데 그만큼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경선 당시에 이제 그 치맥 회동을 할 때 보면요 이준석 대표에 관한 책이 있었죠. 뭐 이준석 대표 이전과 이후라면서 뭐 따르릉 따르릉 뭐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 나간단가요? 하여튼 그런 책을 갖고 가서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오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젊은 사람들, 20대, 30대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듣고 경청해서 장점을 흡수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정말 진심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한 화요일부터는 정말 외부에 계시는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부에 계신 여러 사람들이 후보한테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달한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상인 공문단 오찬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와서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요. 또 긴급 선대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 알던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지 이런 분들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예. 오늘 오후 2시 40분에 당사 후보실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그때 나가시면서도 의견을 이제 만나러 간다는데 의견을 많이 듣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보가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으로 있으면서 사이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죠. 예, 가장 예, 최근 예,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한 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중재를 해서 이제 울산에서 만나시는데 저희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예. 이 한껴치켜 세운 의도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진심을 드러낸 겁니다. 예.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뭐 이준석 대표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운다. 일단 윤 후보가 먼저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김 교수님. 네. 생각이 더 많은 건 이준석 대표인 듯한 게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검열 의도라면 만날 계획이 없다. 아니라면 만날 것이다.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 측근 얘기란 겁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제주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격앙돼 있었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예. 어제 드디어 이제 본인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불편했던 감정들을 아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까지 이제 저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저건 아마 울산으로 가면서 울산에서의 저녁 만찬이 합의되기 전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좋은 모양새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선대위 구성에 원만히 합의하면서 정권교체를 향한 공동의 운명체로서 갈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중에 전화를 해서 어떤 게 요구사항이 필요하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뭘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의제를 사전에 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예. 그것이 마치 검열이라고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여야 간의 영수회담 할 때는 사전에 의제 조율을 합니다만 그런 식의 의제 조율이 무슨 검열할 생각으로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당연히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측근들은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아마 그런 오해들이 다 풀렸고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마 이준석 대표의 신뢰하에 의해서 오전 오후 지나면서 아마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은 예정이 돼 있고 아까 이준석 대표 말대로
공동 운명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뭐 백리 나무 날까 말까 한 대표에다가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가야만 승리한다는 걸 절박함을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서 정권 개최 승리해야만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더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 김 교수님 말씀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검열 의도라면 만날 계획이 없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게 제주도였든 울산이었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근이 이준석 대표 측에다가 아 우리 그럼 이런 정도는 논의해볼까라고 했던 거를 오해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를 조율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검열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양측을 만나서 모양새 있는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도출하면 필요할지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 7시 즈음에 울산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갈등이 봉합될지 어떨지 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 한민수석님. 예. 어제 속내를 이준석 대표가 열어 털어놓을 때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아, 꽤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했었거든요. 저도 이 대표의 그 인터뷰 영상을 나중에 쭉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윤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걸 좀 봤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뭐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영상에서 했던 그 장시간의 인터뷰 내용을 쭉 꼼꼼히 들어보니까 예. 그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상당히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까지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저 유명한 얘기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저기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만드는 것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법무장관하고 갈등이 있을 때 국회 나와서 그랬나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정도로 그 얘기를 차용해서 되돌릴 정도로 이 대표는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당무 거부? 당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딱 한 번 뭐 부총장 건인가요? 그거 외에는 당무를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도 아니고 이견 해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견을 해소할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격앙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화도 안 풀린 상태라고 보고요. 아마 6일 날이 그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이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궁지에 저는 윤 후보가 물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세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될지는 일단은 뭐 봉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 대표 어제 인터뷰랑 보면은 뭐 윤핵관이라고 하나요? 파리 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지금 화면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을 중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은 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울산을 갈 겁니다. 네, 울산을 갈 거고요. 원래 계획된 일정이었고요. 김기현 대표님이랑 연락을 안 했는데요. 김 대표님께서 좀 중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혹시 대표님? 난 모르겠네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오면 만나실 계획은? 아니 뭐 의제를 사전 조율하자면 당연히 어디서도 안 만나는 거고 뭐 그런 이상한 조건 없으면은 내가 올라가서 만날 수 있다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좀 만날 일정은 좀 잡으셨는지? 글쎄 뭐 움직여 봐야지. 이준석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네? 조율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의제 조율 안 하면은 만나고? 그래 알았어요. 하다 만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게요. 일단 만나기를 했고 오전 하면 저희가 한번 짧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두 사람이 울산 회동이 사실 확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당 전체 끌어안아달라. 이준석 대표 힘 모아 주시라. 당내에서 사실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향해서 이런 호소문, 입장을 내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참 희한한 게요. 지금 대선 국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
뭔가 대결하는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자들의 실망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면 불편한 지금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 대선이 지금 100일 또 안 남았는데 당대표와 후보가 저렇게 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실패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자당의 대선 후보를 이미 대통령을 되면 실패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당대표? 저는 정말 100년 만에 처음 봅니다. 100년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화가 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돈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오니까. 근데 그 도대체 핵심 그게 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실명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보면요. 정치권에 익명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반응하기 시작하면 정치 못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딱 그러면 진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 그러지만 벌써 실패한 대통령 후보? 아니 그러면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이현정님 죄송한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말의 취지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측근들 혹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파리떼가 꼬이기 시작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대통령을 하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되죠. 예. 국민들은 그걸 다 들어야 그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근데 딱 국민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딱 그 단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딱 그 프레임에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종석이 그 이야기했듯이 그런 앞뒤를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실패한 대통령 된다는 게 당대표가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한다라고 그러면 또 이게 어떤 당내의 어떤 분란으로 얘기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지금 이게 넘어서니까 지금 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회동을 주선하고 뭘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까지만 이번 주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여론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예. 이런 사태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본 게임의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자중질환에도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의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막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고 7시 30분쯤 만나기로 했다라는 새로운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하 변호사님 7시 30분에 울산에서 만난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독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재를 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자리 함께하는 건지 사실 이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격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에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워낙 온화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나 중재 이런 역할을 하기에 좀 적합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대표와 후보 양쪽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적합하신 분인데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역할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당대표가 제주에서 부산, 울산으로 오는 거 이 일정 자체가 이런 여지를 좀 열어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배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지 아니면 뭐 두 분이 말씀 나눌 기회를 좀 이렇게 따로 드릴지 뭐 이 정도의 차이지 일정 시간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초재선 의원들이나 뭐 상임 고문단이나 여러 사람들의 여망을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은 하여튼 같이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